상징이죠? 파란, 초록색, 파란색, 초록색, 초록색. 조금 저희 학교 교복은 다른 학교랑 비슷하게 춘추복은 가디건이랑 넥타이랑 와이셔츠랑 조끼 이렇게 있고 하복은 셔츠랑 치마가 끝입니다. 일단은 다른 학교보다 그 색깔이 엄청 튀고 눈에 좀 잘 보입니다. 재질도 엄청 뛰어나고 가격이 엄청 싸더라고요. 다른 학교는 위아래 각각 10만원, 저희는 합쳐서 10만원인 거 그 정도는 아니에요. 교복을 딱 봤을 때 아무래도 되게 옛날 느낌이고 티다 보니까 약간 와, 이 교복은 내가 3년 동안 어떻게 입고 다니나 걱정을 했는데 치마가 되게 넓단 말이에요. 그래서 활동하는데 되게 편해서 생각보다 보면 볼수록 매력 있는 교복인 것 같습니다. 이만한 색다른 교복은 없는 것 같습니다. 저희 학교 교복은 좀 다른 학교들과 특별하게 이제 파랑파랑하다고 할 수 있죠. 네, 그래서 다른 학교 학생들이 스노퍼라고 그런 별칭도 붙여준 것 같습니다. 저희 학교 교복을 입고 돌아다니다 보면 어르신들께서 되게 예쁨을 되게 많이 받아요. 예를 들어 분식점에 가면은 아, 내가 다니던 교복 학교랑 똑같다면서 막 반값으로 해준다면서 그런 혜택도 받은 적도 있고 다른 학교 친구들이랑 같이 있다 보면 되게 쪽팔린다고 좀 머리 떨어져서 걸으라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. 맞아요. 저희 학교 장점은 이제 어딜 가나 눈에 띄는 그런 존재감을 뽐낸다고 할 수 있죠. 네, 근데 단점도 이거 똑같은데 너무 튀어서 그게 또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. 친구도 잘 찾을 수 있고 재질도 좋고 가격도 부담 안 돼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이제 시내 좀 나가면 눈이 많이 쏘아가지고 예, 좀 그건 좀 단점이라고 생각해요. 치마를 살이 쪄서 만약에 하나라도 사이즈가 크면 계속 그거 입으면 되거든요. 뭐 단점이 근데 뭐 오래 보면 이뻐요. 저희가 보기엔 이쁜 거는요. 저는 근데 그거 개인적으로 색깔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아, 괜찮은데? 회장님 예. 반에 30명이 다 흰색을 같은 거 입고 나니까 이게 웃기더라고요. 그리고 또 처음에 1학년 때는 좀 거부감이 많이 들었는데 이제 약간 3학년 돼서는 이게 분홍색 입는 게 약간 프라이드라고요. 좀 이게 좀 자긍심이 생겼어요. 저희 학교 교복이 좀 유명하잖아요. 그래서 그냥 이렇게 걸어가면 아 저기 분홍 교복이다 이런 거지. 아무래도 경남고 하면 이제 바람 저희 학교를 배경으로 한 거잖아요. 그래서 뭐 어딜 가도 저희 바람에 나온 교복 아니야? 하면서 뭐 저희끼리 막 명대사 장난치기도 하고. 야 가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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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! 그래 가자! 아 맞아요. 재밌었어요. 감촌 문화마을 갔을 때 아 이거 어디 가면 들을 수 있어요? 이러면서 그랬었어요. 그래서 저 이거 교복인데요. 네 그렇습니다. 교복을 만들어주신 디자이너님께 보내는 편지. 교복을 너무 예쁘게 잘 만들어주셨는데 저희 학교 치마가 바람 불면은 마릴린 몬로처럼 치마가 막 이렇게 뒤집어져서 그런 거 조금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학교는 아니지만 분일 남고생들 너무 바지 안 입고 돌아다니는 형상 같아가지고 여고생들이 가끔 밤에 너무 깜짝깜짝 놀라니까 바지 색깔 좀 개선해 주세요. 디자이너님 덕분에 어딜 가나 주인공이 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교복으로서 딱 완성한 춤인 것 같고 디자인도 나쁘지 않아서 좀 만족합니다. 이제 저는 곧 이 교복을 벗게 될 날이 오는데 그 전까지 조심히 이쁘게 잘 입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교복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입도록 하겠습니다.